자,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낮장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여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포나가르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포나가르 탑. 네, 여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그 티켓 오피스가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티켓을 사셔야 돼요. 티켓 가격은 1인당 22,000동이라고 써있죠. 네. 근데 워낙 여기 중국 사람들하고 뭐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서 난관은 달리 낮장은 한국말이 그렇게 많이 써있는 것 같진 않아요. 22,000동 티켓. 그러면 22,000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제가 산 티켓이 여기에 있어요. 요거예요 티켓. 이렇게 생겼죠. 네. 영어로 써있는 거가 별로 보이지는 않네요. 자, 아무튼 이 티켓을 사고 이제 입장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대충 네, 아주 대충 공부를 한 경험으로는 이 포나가르 사원하고 첨탑이 있대요 여기 안에. 근데 이제 그 여기가 유적지이긴 한데 그 과거에 그 여기 베트남이 있기 전에 참파 왕국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 아저씨가 제 티켓을 안 받네. 아저씨 여기 티켓이. 네. 아저씨가 네 싱까만 해서 네, 티켓의 저쪽 하얀 부분을 띄나 봐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계단이 몇 개 나오네. 처음에는 이 포나가르 사원하고 이제 첨탑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있기 전에 여기 참파 왕국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그러니까 베트남 지금 베트남 땅에 중부하고 남부 쪽에 참파왕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유적지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이 유적지가 이 건축 양식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참파왕국 옆에 예전에 그 캄보디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로부터 건축 양식 같은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불교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찾아보니까는 힌두교 문화래요. 그래서 힌두교 문화의 건축 양식을 띄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포나가르탑 여기는 그 8세기경에 지어진 건데 이제 베트남이 또 우리나라 역사와 좀 비슷해요. 얘네들도 이제 전쟁을 좀 많이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보수도 뭐 많이 하고 그랬겠지만은 이렇게 벽돌도 이게 모양은 제대로 갖춰졌는데 벽돌도 보면은 오래된 벽돌 있고 그 다음에 좀 살짝 새벽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오랜 벽돌 같은 경우에는 8세기에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네. 월남 전쟁이 아니에요. 예전에 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렀던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한 것들이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는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대요. 제가 보기에는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제일 높은 저 건물 같거든요. 네. 근데 저 기에 모시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시바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 시바신의 부인을 모시는 사원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부인 이름이 포나가르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포나가르 사원인 것 같아요. 또 여기가 아들을 뭐 많이 낳을 수 있는 있다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왜 그 절 같은 데 가거나 뭐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 기도하면은 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아,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요즘에는 뭐 아들 딸 구분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뭐 아들 이 나라도 아들이 중요했나 보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계단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와 건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오 나름 멋있는데요. 그 다낭의 밑섬보다도 이 건물이 웅장함이 확실히 커요. 이야 멋있네. 일단 여기가 제일 높은 데 같아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멋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위치가 위쪽이고 자 여기 전망이 또 끝내줘요. 보면은 이야 저 멀리 나트랑 바다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베트남 사람들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강인가요? 네. 강 주변에 그 현지 마을까지도 저 뒤쪽에 산 저 너머로는 달랏이 나오겠죠. 아, 전망 너무 좋은데요 여기. 날씨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데 앉아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풍경만 바라봐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아무튼 여기는 그 특이하게 낮장 시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운타운은 아니더라도 시내 안에 있죠. 시끄럽죠, 역시 중국 사람들. 네. 웬만하면은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이 보이면 조용히 하고 고개를 숙이고 간다거나 그런 거 있는데, 와, 사람들은 그런 건 없네. 자, 여긴가 보다. 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안에, 아, 지금도 여기 베트남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 봐요. 아, 이거구나. 벽들 보이시나요? 아, 되게 오래된 게 느껴지죠? 예전에 참 벽돌 양식 한 거 신기해요. 근데. 자, 아무튼, 이렇게 받고, 내려와요, 저는. 와,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저는 그늘에 앉아서 그냥 쉬어도 재밌겠네요. 아, 이게, 아, 이게 더 큰 건물인데? 어, 여긴가 본데요? 이게 훨씬 더 크죠? The following costumes are not allowed to go inside.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안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안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짧은 바지, 그 다음에 민소매, 그죠? 네,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저기 하얀색 옷 걸려져 있잖아요. 네, 저기서 저 옷을 빌려가지고 저거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사당을 들어가야 되나 봐요. 여기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지? 이야, 저분이구나. 저분이 포나가르라는 분이구나. 오, 진짜 사람 같아요. 와, 와, 너무 신기한데? 아, 이분이시네요. 이분께 기도 잘하면 그 아들 낳게 해준다는 그분이신가 보네. 예. 옆에도 이렇게 있고요. 안에도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 향을 피워서 그런지 향 냄새가 상당히 진해요. 그리고 옆에 CCTV도 있고요. 와. 저기 위로 높은 천장이 있는데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아요. 제가 밖에서 촬영한 거 보시면은 그 포나가르 이 탑, 이게 꽤 높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울려요. 아. 지금 제가 요 건물 안을 들어갔다 온 거거든요. 아. 엄청 높죠? 예전에도 이런 걸 지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뒤쪽이거든요. 네, 뒤쪽에 나오면은, 네, 요런 식으로, 저기 앞에 뭐 비석 같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네, 이따가 저 전망도 또 보러 가볼게요. 여기에 이것도 뭐 보시는 데 같고, 아, 여기다 안에도 한번 볼까요? 이 안에 들어가도 되나? 자, 아무튼데 아까 큰 건물이랑 비슷하죠? 여기는 뭐 여기 한자가 적혀져 있네. 여기는 베트남 말. 베트남이 예전에 한자를 썼나요? 잘 모르겠네. 자, 뒤쪽 보세요. 와, 예쁘죠? 네, 빨간색 건물. 파란색 하늘 좋죠. 저 코끼리 모형인가? 아, 이런 아 진짜 이거 완전 힌두 문화네요. 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갔을 때 그 힌두교 사원도 한번 가봤었는데, 아, 이런 것들 힌두교예요. 여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 다 힌두교죠. 포나가르 탑 모형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를 해놨겠죠? 네, 이것도 8세기경에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쇼룸이었어요. 아, 그때 당시 관련된 것들 보여주나 봐요. 예전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는 건가 봐요. 아, 이런 것들. 네, 우리나라 불교 문화랑 좀 많이 다르죠? 어, 이 옷은 아까 전에 그 안에서 그 포나가르 그 신 부인이 입었던 그 옷 같고, 나가보죠, 저는. 아, 날씨가 좋으니까 다 이뻐 보이네. 근데 햇빛은 좀 뜨거워요. 하늘은 너무 맑고요. 아까 전에 그 옆 동네
아, 뒤쪽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정말 오래된 나무도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뒷동네는 뭐가 있나 했더니, 네, 여기 뭐 이 벤치도 많고 화장실도 또 뒤에 있네요. 네. WC가 화장실이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전망 한번 보고 그러고 여기 관광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자, 이곳에는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8개의 탑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4개는 이제 그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쟁도 겪고 해서 다 없어지고 했었는데 4개만 남았는데 그 4개는 7, 8세기경에 지어진 거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4개는 뭐 그때부터 한 13세기까지 그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복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 건축 양식 조금씩 변했겠죠. 네. 그래갖고 약간의 미묘하게 차이가 그 4개는 또 있다고 하네요. 새로 지어진 게. 그리고 또 들은 얘기가 여기는 그 참배를 할 때 탑을 들어가는 순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대요. 관광객들도 물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뭐 관광객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뭐 참배한다라기보다도 아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데구나 해서 이제 오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장 규정이 되게 좀 스트릭트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반바지 입으신 분들 뭐 여기 밖에 다니는 거는 괜찮겠죠. 근데 이제 안에 참배하러 들어갈 때는 복장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내가 긴팔이나 긴바지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뭐 빌려주기도 하니까 그거 입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여기 구경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 하나는 이 베트남 관련된 게 아니고 아 옆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요. 막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물론 뭐 중국 사람들 말투가 좀 센 거는 알긴 알겠는데 아 정말 뭐 신났죠. 좋죠. 기분 좋죠. 뭐 오랜만에 뭐 저분들이 해외여행이 처음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여기에서는 안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 자, 아무튼 저는 잘 봤고요. 이제 또 내려가서 다음 관광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누구지? 네, 왜 제 앞에서 이렇게 모델을 하고 있죠?